오늘 정말 소울이 넘치는 그런 가수 오셨습니다. 네. 게다가 저는 데이트라 하면 말랑말랑한 달콤한 데이트도 있지만 네. 깊이 있게 내면이 충실해지는 데이트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참 진심으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아, 저도요. 예. 저도 저 말 하고 싶었어요. 진짜 존경하는 형님이거든요, 저도. 예. 목소리만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위안이 되시는 분입니다. 네, 가수 제임스 킹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네, 경기도 양주 출신. 토종과수 네. 제임스 킹 인사드립니다. 아,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네. 저희 3년은 좋긴 넘은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랬어요. 네, 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네. 네. 그때 정호 씨? 네, 전집에서. 전집. 아, 그렇죠. 네. 네. 찌짐집에서 우리가 네, 네. 만나가지고. 전집에서 뭐 먹었냐면 닭볶음탕 먹었어요. 네. 네. 아, 기억력 좋으시다. 네, 그때 그러면서 그날, 정말 네. 숫자를 기르면서 많은 이야기를 네. 했었는데. 자, 그날 참 국장님 돈 많이 썼어요. 예. 국장님 좋아요. 우리 애청자분들 네. 정말 오랜만에 뵈요, 그죠?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웃으면 복이 와라는 신곡을 갖고 오. 지금 여기 막 따뜻하게 왔는데요. 오, 예. 제가 여러분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 포항 MBC에 찾아왔습니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네. 건강. 네. 셋째도 건강. 네. 이게 신곡인 거죠, 지금? 네, 신곡이 웃으면 복이 와요. 네. 근데 제임스 킹 씨랑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 호탕한 웃음소리. 그냥 네. 보고 웃는 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네. 뭐 단연 제임스 킹 씨가 킹 네. 아니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한번 웃어 주시죠, 형님. 아, 이거 이 웃음 너무 그리웠다니까. 네. 목소리가 웃음에 네. 난 깊이가 느껴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네. 소울이 있는 웃음이에요. 네. 그런가 봐. 네. 울림이 막 있어. 네. 표정이 이 주름이요. 네. 너무 닮고 싶어요. 이게 늘 그래요? 웃음을 갖고 계세요. 네. 글쎄요. 제가 아무튼 지금 딱 트로트 가수 들어온 지 딱 10년 차거든요. 만. 오, 네. 트로트 내 나라 내 노래 부르고 나서부터 제가 이렇게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아, 그리고 네. 제가 그 예전에 좀 싫어했던 것보다도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나. 무서워했던 분. 할머님들. 아, 네. 아이들. 왜냐면 철없이 저한테 이제 제 피부로 놀리니까. 아, 맞아요. 근데, 상처를 주죠. 근데 내가 트로트 가수 되면서 그분들이 안아주고 수건으로 땀 닦아주고. 아, 네.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너무 인생을 다른 사람을 보고 살았구나. 결론은 내가 나를 사랑 안 했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면은 어느 눈빛이라도 네. 내가 괜찮은데 내가 핑계를 댔구나. 내가 참 그러면서 내가 많은 걸 깨우치니까요. 얼굴이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웃게 되고 네, 감사하고 네. 정말 큰 깨달음으로 다가오지 네. 않나요? 이거? 옛날에 네. 팝송 부르고 반무대에서 팝송 부를 때는 항상 인상 쓰고 다녔어요. 영어 외우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죠. 우리 한국식으로 밑에 다 적어놔야 되잖아. 적어놔잖아요. 아, 그렇지. Looking for job in the city. 그럼 그럼. 네. 네. 아, 정말 최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이야기하는데도. 여러 가지 저희가 참 말씀 나눌 게 많은데 네. 일단 좋은 곡 들고 오셨다고 하니까 네. 그 곡부터 먼저 만나볼게요. 이 곡은 김범용 작사, 아~ 김범용 형님 작곡. 아~ 네. 딱 제임스 킹님을 위해서 네, 만드신 네, 곡이네요. 네, 네. 아마 만드시고 제임스 킹 씨가 바로 떠올랐나 봐요. 아니,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 아픔을 형이 아는데 네. 항상 웃는 표정이 예뻤대요. 맞아. 그래서 그렇죠. 이제 가사를 네. 날 쓰면서 완전 트로트 가수는 아니잖아요. 내가 막 완전 뻥. 그러니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네. 좀 약간 재즈 비슷하게 그러면서 왜 웃으면 보겠냐. 네가 이제 그 아픔과 승화를 웃으면서 그 다른 전국 방방곡에 복을 주라 웃으면서 그럼 너한테 행운이 돌아온다. 네.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곡을 받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곡을 네. 받으셨네요. 네, 네, 네. 진짜 감사하고 이 곡 부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네. 제임스 킹님이 가요계 복덩이시라. 아, 감사합니다. 나 MBC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좀 복을 지금 받고 싶거든요. 아, 그럼요. 바로 네. 네, 네. 준비할까요, 제가? 다른 분들보다도. 이기적이다. 내가 네. 우리 김하선 씨 복 안 받을 거야? 네. 받고 싶어. 밖에 복 안 받을 거야? 다 받아야지 우리 제임스 킹 씨 오셨을 네. 때. 우리 애청자분들께 먼저 드립시다. 알겠습니다. 네, 대신 요거 방송 끝나고 네. 한 1시간만 저하고 같이 있다가 가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복 드릴 테니까. 아, 야, 멋지다. 우리 제임스 킹 님의 목소리로 만나보시죠. 웃으면 복이 와요.
세상 근심 걱정에 잠 못 이루나요? 지난 날 괴로워 술로 달래나요? 이제 모두 잊어요 한껏 웃어봐요. 떠났던 행운이 돌아올 거예요. 가슴 아파 말아요 이미 지나간 일. 행복은 언제라도 다시 돌아와요.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껄껄껄 웃으며 하하하 웃으며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어봐요. 떠났던 행운이 돌아올 거예요. 슬퍼하지 말아요 이미 지나간 일. 행복은 언제라도 다시 올 거예요. 껄껄 웃으며 하하하 웃으며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껄껄껄 웃으며 웃으며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께서는 지금 킹 오브 소울 제임스 킹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아, 그렇죠. 아니 목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 저는 미국에 있는 느낌 들었어요. 네, 전 지금 포항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이 곡은 진짜 제임스 킹 씨밖에 못 부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루이 암스트롱이 그냥 한국말로 노래 부른다는 느낌 안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너무 멋있었어요. 정말 재즈 잘 어울리십니다. 그런 느낌의 곡들. 네. 김범용 씨가 진짜 우리 딱 킹님을 제대로 알고 계셨네요. 네, 형님한테 감사하고 또 그 반에서 제가 열심히 열심히. 혹시 이제 처음에 음악 올 때 혹시 가이드 송으로서 온 건가요? 네네네. 근데 그 범용형이요. 느낌이랑 완전 다르게 부르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리고 김범용 씨도 굉장히 만족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맨 처음에 녹음을 했는데 거기가 같은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무튼 한 네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러시더니만 아, 형님 이제 바쁘시니까 한 2주 후에 녹음실에 갔어요. 이제 네네. 연습하러 녹음하려는 게. 근데 거기서 녹음이 됐어요. 아, 야, 바로 무지하게 너 연습했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꾸만 이제 형님 것 형님 목소리 톤하고 내 톤하고 이렇게 잡는데 이제 잡혀지더라고요. 그게요. 감히 이제 형님을 따라갈 수 없지만은 제임스 킹만의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소울. 네네. 자꾸 저기로 딱 끝났대요. 하하하로 끝났대요. 웃음소리가 중간에 하하, 야 하하하로 다 끝났어요. 라이브 할 때 웃음소리 넣어야 되면 좀 약간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부담스러워요? 아니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사람 안 어울리냐. 야, 너는 참 그렇게 어울린다. 그렇지. 네, 네. 네. 야, 이 곡을 부르실 때 말이에요. 네. 어떤 거를 잘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하세요? 이 복이라는 게 참 좋잖아요. 네. 소문 만복. 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부르면서 물론 예전에도 열정적으로 뭐 한다 이렇게 소리는데 이 노래 부르니까 다들 좋아하세요. 어머님들 노래교실에도 가도 그렇고 네네네. 예전에는 아 제임스 킹 열정적이야 그러는데 지금은 아 웃으면 보기에 대박 이러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노래도 쉽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참, 이 노래가 쉽다고? 예. 예. 이제 본인들만 네. 네. 그래가지고 아아 예. 아, 그래 한번 열심히 하면은 그런 메시지를 많이 주고 싶으신 거구나. 네. 사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늘 어떻게 웃어요, 그죠? 그렇죠. 힘들고 팍팍한 일 너무 많은데 네. 그럴 때마다 이런 노래 부르시는 거 네. 그 호탕한 웃음소리 매번 같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예. 어머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님이 다른 방송 얘기해 주세요. 아유, 그럼요. 너 가요 무대 한번 서는 게 소원이었대. 소원이라고. 제임스 킹님. 예, 예. 아. 근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초상 치르는데 가요 무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 노래를 불렀어요. 그것도 예. 왕서마 영가라고 띵호화 띵호화 명월이한테 반해서 하는데 그 김상희 누님이랑 조항주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신 거 알고 엄마의 선물이니까 네가 열심히 해라. 아, 예. 하고 이 노래도 솔직히 어느 정도 엄마 생각하면서 네. 내가 이제 아팠던 거를 네. 누구한테 웃음을 주고 복을 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내가 비록 힘들더라도 하하하 항상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네, 이건 진짜입니다. 안 그러면 저 얼굴 하얘집니다. 아, 이런 와중에 자꾸 아니 왜 그런 아니, 개그를 치시면은 웃는 사람 이상해지잖아요. 아니 우리 병준 씨가 글썽 그려가지고 네. 진짜 나는 그냥 많은 가수분들이 오지만은 이분은 진짜 네. 제가 진짜 가슴 깊이 정말 담고 싶고 배우고 싶은 분이거든요. 네, 저희는 진심으로 그런 생각해요. 너무 멋져요. 그런 마음 자체가. 네. 근데 그런 마음을 3년 전에 그렇게 느끼셨는데 네. 이 곡으로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네. 전국을 돌고 계시니까 네, 네, 네. 너무 행복합니다. 얼마나 남다르겠어요. 네, 네, 네. 네. 어머님이 아마 굉장히 좋아하셨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요. 그죠. 네. 네. 아유, 눈치 지금 굳어지신다. 저희 잠깐만 다녀올게요. 네, 김하선 이병호의 즐거운 오후 2시 줄어도 빅데이트 함께하고 네. 계십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의 제임스 킹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분위기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저 웃음을 내가 배워야 되는데 저거는 이제 타고나는 웃음이거든요. 타고난 것도 있고 네.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에서 진짜 득도하신 분들의 웃음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렇지. 아니 승화된 웃음. 우리는 맞아요. 사실 네. 웃음이 좀 가볍고 천박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든 웃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 저 얼마나 이뻐요 지금. 네, 네, 네. 진짜. 선배님 어디가 이뻐요? 다 이뻐요. 그래. 선배님 눈을 안 마주치면 다 이뻐요. 이렇게 하면은 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이뻐요. 네. 아, 네. 웃으시잖아요. 그렇지. 그 복이 다 전달되는 네. 거예요. 3년 동안 진짜 네. 많이 힘드셨죠. 네. 네. 어머님도 네. 떠나시고. 네. 네. 코로나도 겹치고. 그러니까 행사도 없어지고. 맞아요. 뭐 그렇지만 뭐 다 모든 분들이 다 겪는 거 아니에요. 겪으면서 제가 또 이렇게 또. 웃으면 보기야로 와가지고 예. 또 이렇게 승화시키면 좋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고. 아 근데 진짜로 네.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그냥 제가 모든 걸 내려놓은 적이 있어요. 방송에도 좀 나왔지만 한 죽을 생각도 한 두세 번 했는데 아유, 예. 아, 그냥 이왕이면 멋지게 가자. 그냥 인생 후반전. 이제 그렇게 놔버리니까 제가 그동안 하늘을 본 적이 없더라고요. 맨날 달리기만 하고 친구가 그랜저 사면 벤츠 사고 싶고 그렇게 욕심도 생기고 그랬는데 경쟁심에 네.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업에 이제 다 내려가고 저거 되니까 이제 쭉 그런 욕심이 다 없어지고 어느 순간 네. 뭐 나 누워서 잘 방만 있어도 행복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그 속에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한 걸음 물러서면은 네. 이루신 분들이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은 네. 별거 아닌 건데 네, 맞아요. 아둥바둥 산다고 네, 아둥바둥 아직도 그 경쟁 속에 네. 그 사회에 살고 네. 있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멘토를 저기 강민주라는 가수 회룡포 가수였어요. 아~ 네. 그분도 참 열심히 네, 사셨잖아요. 그 옆에서 오빠 하면서 날 많이 다독여서 내가 가수가 됐고
또 요새는 또 이제 진미령 누님이랑 네. 또 진미령 누님이 또 저 또 노래 곡을 또 준비를 해주고 계세요. 아, 복이 많으세요. 네, 웃으셔서 네, 그런가 봐요. 네. 요거는 이제 슬로 이제 어머님의 아픔 그거를 그거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누나가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주 그래갖고 제가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복이 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복을 받는 거죠. 네. 아무한테나 네. 그러나요. 네, 그래서, 약간 네. 복도 그렇긴 해요. 네. 이게 좀 그 작용이 서로 네. 상호감을 일어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괜히 시너지를 주고 받고. 아니, 왜냐하면 네. 만났을 때 내가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한테 마음이 가지. 네. 만나면 매번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니 탓이라는 사람한테 내 이야기 하는 거야 지금? 다시 안 만나고 싶잖아요. 아, 그래서 아, 이게 그게 아니, 틀린 게 아니래. 아니라 이게 진짜 3년 아니래? 3년 만에 그 제임스 킹 씨가 딱 들어오는데 진짜 그냥 복받는 기분 들더라고요. 네. 반갑기도 하고 90도로 인사하고 싶었어요. 아, 저는 진심으로 예.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는 100도로 했습니다. 우리 아우님 조금만 기다린다 뜨면 내가 좀 챙길게. 아 보세요. 네. 저기 왜? 근데 네. 이미 뜬 거 아닙니까 형님 그 정도면? 아니 더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본인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 즐거움이 배가 네. 되시는 것 아,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그 얘기는 제가 포항에 자주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오! 네, 포항, 아까도 뭐 노래교실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네. 또 여기 뭐 포항에 또 뭐 일하시는 분이 한번. 제임스 킹 씨 한번 자주 보자고. 그러면 이제 뭐 같이 보는 거죠. 아니 저도 만약에 네. 음악적으로 관계자면은 그러니까, 제임스 킹 씨는 그러니까. 섭외 1순일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분위기 띄우시는데 최고죠. 네. 말씀하시는데 깊이 있죠. 네. 함께 있으면 제가 든든해지고 아유. 얼마나 좋아요. 아니, 왜요? 왜 갑자기 포항에 일 많아진다니까 머리를 뒤로 이렇게 넘기면서 굉장히 칭찬하면서 뭔가 어필을 계속 하려고 네. 하는데 뭐를? 여기도 한번 챙겨준다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난 노래 안 해. 아, 왜 그래도 이왕이면 하는 말 나는 좋은 가수는 게 있을 아니야. 수가 있어요. 아니, 사회는 보시잖아요. 아유 그런 거 괜찮아요. 언제쯤요? 뭐 언제 비워놓으면 네, 될까요? 네, 네. 우리 김하 선씨가 굉장히 바쁜 분이거든요. 네. 나 적어도 행사 3일 전에 말씀해 주세요. 당일 날 섭외는 안 돼요. 네, 3일 전에 이야기해야 돼요. 사람이 진짜. 네. 알겠습니다. 3시간 전도 괜찮아요. 3일도 괜찮아? 그럼요. 아, 저는 1시간 전도 괜찮습니다. 다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제임스 킹님 같은 경우에 참 바삐 사시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음악을 정식으로 하신 건 아니죠? 네네네. 그때는 그냥 커버송 많이 하셨던 거예요? 아니 이제 그때는 이제 밤무대. 아 예. 밤무대에서. 업소 쪽에서. 네, 예. 업소 쪽에서 활동하다가 아, 너무 이제 뭐 동남아 순회 공연 마치고 온 뭐 시카고에서 온 뭐 아, 그런 멘트들이 있어요. 네, 예. 네 이제 외국 가수로 이제 그게 난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 그럼. 예, 갖고 저는 이제 빨리 밤무대를 한 98년도, 9년도 예 네네. 그만두고 이제 다른 사업을 하다가 아 11년도에 아주 그냥 폭삭 그러면서 12년도에 지금 저하고 같이 다니는 우리 범수 동생이랑 그래 트로트 가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범수 동생님께서 한번 해보라고 제안하신 거예요?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다리 놔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범수 보고 너 착하니까 제임스 형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네. 제 후배 저 동생은 공무원 하다가 그만두고 저 매니저하고. 아니 근데 진짜 왜 이 직업이 얼굴이나 태도의 베이잖아요. 네. 그렇지. 예. 정말 반듯하시고 네, 범생 네. 같은 스타일이신 거예요. 네, 정말 네. 매너 좋아요. 네, 네. 참 성품 착하실 것 같고. 네, 네. 그죠. 이런 이야기하니까 밖에서 불편해하잖아요. 지금. 진짜 나오니까 불편한 거야. 네. 항상 겸손하신 분들이 저렇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네. 두 분이 참 서로 우애가 좋으시네요. 네. 하여튼 늘 뭐 제가 성격이 좀 모호하지만은 그래도 늘 우리 동생이 지켜주고 네. 또 그러니까. 이게 네. 가수하고 매니저분이 한 배를 타가지고 10년 네. 이상 가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 그럼요. 그게 그렇죠. 나빠서가 네. 아니라 네, 네. 상황이 네, 여러 가지 맞습니다. 안 맞아가지고 틀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두 분이 한 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네. 10년 이상 네. 이렇게 쭉 나아가신다는 게 네. 두 분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친구는 뭐 수입이나 뭐나 떠나서
제임스 킹 형이 잘 됐으면 하는 진정한 마음. 진짜 가족 같은 마음. 네, 그 거죠. 마음이죠. 그 마음 아니면은 못 있어요. 맞아. 네, 예전에 서로, 네. 그 영화 중에 라디오 스타. 네, 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안성기 씨가 네, 그래. 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네. 내 가수야.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밖에 네. 없는 거야. 게스트였는데 여러 가지 구설과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지역으로 좌천되듯이 된 네, 네. 거예요. 어, 네. 그 부분이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 네. 아니, 그럼요. 그 영화에서 그런데. 네. 저도 그거 봤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짜로 이 가수가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어, 매니저가 맞아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가족 같은 네. 마음으로 서포터즈하잖아요. 네. 팀은 너무 따뜻해. 그리고 오늘 이제 포항 내려왔는데 이제 우리 매니저도 매니저지만 옆에 또 우리 이상진 동생도 네, 또 새로운 분 오셨네요. 네, 네, 그 친구도 뭐 사업하고 무슨 베스트 가요쇼 제작 이사인데 이 친구도 또 저를 또 요새 많이 또 도와주고 아, 네. 네, 웃으면 보게 곡도 많이 그 후원을 줘가지고 아니 봅시다 여기서 네. 주변에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사람을 끄는 제임스 킹님의 매력이 뭘까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본인 생각이 궁금해요. 저희는 답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예. 제가 저 친구들한테 나이지리아 땅 3만 평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랬구나. 아, 예. 땅 있는 예. 줄 알아요, 지금. 어. 나는. 예. 아, 너무 웃기다. 예. 저 목성에 땅 있다, 나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나 다른 행성에 땅 있는 여자예요. 아, 예. 나도 이거 언젠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어요. 방송이 너무 재밌는 멘트야. 아, 이러니까 이게 알면서도 진짜 예. 그 마음에 간복하게 되대요. 아, 네네. 아, 야, 우리 제임스 킹님 진짜 네. 나야 납니다. 아, 네. 노래하고 들읍시다. 네, 준비할까요? 네. 예, 예. 아, 요 제임스 킹님의 나야 나는 네. 조금 느낌이 다르겠죠. 이 소울 충만한 그런 무대를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뜨겁게 네.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아우! 바람이 분데 포항 MBC에서 그냥 가기 서운하잖아 길가에 목 놓지 그냥 가기 서운하잖아 나 한자 차네 한자 콩콩이 한 번은 내 세상도 오겠지 아자 내가 어때서 나 건들지마 운명 앞이 켜라 이 몸께서 행차하신다 때로는 깃털처럼 휘날리며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며 아자 하루를 살아났네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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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쳐보아라 젖은 그림자 바람에 밀리고 거리에 흔들리는 발자국 어둠은 내리고 바람찬데 아자 괜찮아 나 정도면 건들지마 운명 앞이 켜라 이 몸께서 행차하신다 때로는 깃털처럼 휘날리며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며 아자 하루를 살아났네 나야 나나 밤늦은 골목길 외쳐보아라 젖은 그림자
어둠은 내리고 바람찬데 아자 괜찮아 나 좀 그러면 아자 괜찮아 여러분들 아자 아니 할 말을 이렇게 만들어요. 제가 사실 이제 가수분들 라이브 하시면은 막 괜히 아는 척하면서 발성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나이 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몸살일 줄 안다. 제가 본 나의 하나 중에 네. 제일 멋있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네. 어떤 마초적인 느낌. 네. 그런데 선배님 이런 거 아, 이런 거는 그냥 연습을 하신 거 아니고 그냥 타고 나신 건가요, 딱? 연습은 한 건 사실 아니고요. 네. 하면서. 봐봐, 네. 아,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네. 연습은 안 했고요. 하면서 이제 취임새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반무대 할 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예, 예. 그런 취임새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네, 연습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냥 네. 본인이 의식했을 때 그러신 거지. 예전에 네. 그 반무대 하실 때 네, 연습을 네. 얼마나 많이 네, 하셨겠어요. 네, 그게 그때, 지금 네. 쌓여있는 내공인 네. 거예요. 즐기면서 노래를 부르는 건데 네. 하루에 뭐 10시간 이상이면 지나고 보면 연습의 한 종류였던 거네요. 그러니까 다 하셨던 게 쌓여 계신 네, 맞아요. 거예요. 예전에 맨 처음에 여기 트로트 가수 들어올 때 네. 제가 다리 떨 당신이 딱이 하면서 다리 떨었거든요. 그때 막 사람들이 경망 맞다고 트로트 가수가 네. 왜 이렇게 저거 아니에요? 아니, 떨 수도 있지. 아니 근데 이제 요새 네. 다니면은 그분들이 다 떨어요. 힘내낸다. 다리 떨면은 건강에도 좋대요. 혈액순환이 잘 돼서. 아 그래요? 예, 네, 네, 제가 어디선가 들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힘찬 파워풀한 목소리가 나오시는 게 진짜 연습뿐만 아니라 운동도 참 잘 네, 많이 하실 것 네, 같아요. 네, 축구 하는 건 축구요. 네. 아 근데 포지션이 어떻게 됩니까? 저 레프트 윙이요. 아 활동량도 많고 네, 정확해야 네.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냥 좀 잘하는 사람 쓰는 포지션이 있어요. 네. 본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 활동량이 많고 네. 공수 적극적으로 네, 협의해야 되고 공격수예요? 아 공격수랑 수비도 겸하면서 공격에 아~ 가깝고 뭔가 만들어요 플레이를 전체적으로.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연예인 축구단에 있는데. 제가 이제 공을 막 끌고 가가지고 네. 제가 이제 무슨 역할이냐면 우리 최수종 씨나 덕화형 머리 맞추는 거. 아 그냥 공을 아 골 넣으십시오. 네, 이게 네. 택배 패스라고 합니다. 아~ 네. 앞에다가 놔주는 그런 네. 역할을. 야 굉장한 네, 그 그러니까, 위치인데요? 그래갖고 덕화형님이 축구할 때 모자 쓰고 하시거든요. 네. 제가 할 때는 이게 모자 벗는데 들어서, 예. 예, 벗다가 눈데 야 진짜. 아 패스가 좋다. 예. 아니요 이제 모자 벗고 헤딩을 하실 때 헤딩으로 네. 두세요. 아 형님이. 예. 그러니까 이제 모자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챙. 네네네. 예, 모자 벗고 헤딩하는데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아니. 모자는 사실 생명 같은 건데 그죠. 네. 그런데 예. 뒤로 쓰시고 헤딩해 주세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아. 갖고 이제 이렇게 공이 머리 쪽으로 가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관중들이 벌써 아. 아, 제임스 킹 씨가 다 그 상황을 만들어 주는 그 이유셨구나. 그러면 저 임스야 고맙다. 아 임스라고 부르시는구나. 네. 아, 애칭이요. 예전에 제가 트로트 가수 되기 전에는 저한테 임스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제임스인데 제임스 하면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수 이승철 그 동생이 임스라는 이름을 쳐줬어요. 잘라서. 그래갖고 이제 그게 번져가지고 이제 임스라고 저한테. 그러니까 예전에 한 20년 전 사람들 20년 25년 전 사람들이 임스야. 그 전 사람들은 쇼부야. 그 전 사람들은 제임스리. 그러니까 제 이름이. 에. 이 제임스 에도도 쇼부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잘라서들 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 어떻게 부르시느냐에 따라서 나와의 연이 얼마나 된 사람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쇼부에 하는 사람이 제일 오래된 분들이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에드워드. 예. 그다음에 임스. 임스. 그다음에 임심사 임스는 제가 93년도에 이승철 가수 아우가 임스영 같이 축구하니까. 그러니까 아, 네. 임스여서 그 다음은 제임스 킹이 된 거네요. 네네네. 아, 네. 그럼 우리는 연이 짧다. 아, 우리는 킹이지. 예. 그러니까 우리 제임스 킹으로 부르는데. 그래, 킹이 좀 약간 어울려 목소리도 그렇고. 근데 킹이 잘 어울리세요. 네. 그러니까 제임스 뒤에 킹을 붙이신 이유가 있으시죠? 아니 당신 딱이야 선생님이 박성훈 선생님 곡이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 제임스는 아버지 거. 가져가고 왕이 되라 킹이 되라. 킹이 되라. 제가 사실은 이준으로 그러니까
이준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제 일준이 형 다음에 이준이라고 하려고. 아, 네. 그러니까 일준이 형한테도 전화했어요. 트로트 가수 들어올 때. 형 나 이준우 할게. 그러니까 아, 너 괜찮아 이러는데 이제 우리 선생님은 너 밤다 박일준 팀만 줄줄줄 따라다닐래? 아, 네. 네. 새로운 길을 열어라. 네, 그래. 갖고 이제 지금 글로벌 시대니까 그래. 네 그렇지. 아버지 이름 돼 있어. 네. 왕이 되라 킹. 사실 뭐 그 이름에 킹이라는 거 붙이기 쉽지 않거든요. 난 붙여드리고 싶네요, 진짜. 네, 저는 정말 그게 걸맞는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운동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 정도 에너지면은 그 보양식 같은 것도 좀 잘 챙겨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진짜. 뭐 어떤 걸 드시는지. 아, 잠깐만. 나이를 이제 거꾸로 아니 연장자신데. 위 원장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냥 기운 좋아 보이면 물어보는 거예요. 안 미안하고 안 죄송스러워요? 왜? 아유 진짜 어르신한테 몸이 좋아 보이시는데 뭘 드세요? 제가 요즘 몸이 허해가지고 이게 진짜 어르신 아니에요? 나한테 형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고. 입수 형이에요. 예였습니다. 예. 포 이그잼플. 예. 요거는 뭐 마이크 꺼지면 이야기하는 거. 보양식은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나 행사 끝나고 예. 먹는 음식이 최고. 그게 보양식인데 아, 아. 소주하고 삼겹살. 아, 예, 이 K-소울이다 진짜. 네. 예, 예. 사랑합니다. 네, 아. 소주하고 삼겹살. 근데 보양 물론 뭐 음식도 보양이지만은 이 일단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먹느냐가 참 중요하고.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울한 사람하고 같이 맞아. 먹으면 본인도 같이 우울해지잖아요. 맞아요. 우울한데 웃을 수 없잖아요. 소화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맞는 사람끼리 네, 웃으면서. 그러니까. 네. 예, 네, 이제 쉽게 해서 이제 저 포항 오면 이제 뭐 국장님하고 만나면 아, 최고 그렇지, 좋아합니다. 그렇지. 네. 형우 씨 우리랑 같이 밥 안 먹는다고. 언제요?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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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거로 알고 갈게요. 네네. 저 잠깐 다녀올게요. 오늘 줄어도 빅데이트 진짜 음악계 가요계 킹이 되실 분입니다. 네네. 이미 일정 부분 와 계시기도 하셔요. 아, 그렇죠. 네. 아, 제임스 킹 씨와 오늘 함께 했습니다. 네. 시간 후딱이네요. 후딱입니까? 예, 네, 저희가 진짜 코로나 때문에 깊이 못 뵌 지가 꽤 됐는데 네. 이게 한번 뵈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 네. 거예요. 그동안 밀린 얘기가 많아가지고. 다음에 꼭 불러주십시오. 꼭 와주셔야 돼요. 아니, 전에 진민 형 누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포항에 꼭 한번 나 포항 한번 갈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같이 가자고. 어. 네. 어 근데 왜 혼자 오셨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아니 왜냐면 나 지금 민영 씨도 보고 싶으니까 그냥 물어본 거지. 아 항상 나 잘 나가다 끝에 이러더라. 아니, 예. 나 좋아한다며.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오해를 사게끔 자꾸 이렇게 던져요. 아니 왜냐면 진민영 씨도 한번 뵙고 싶고 이러니까.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이유 있나요? 아니 제가 갑자기 스케줄 잡혀가지고 제일 큰 이유구만. 아,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진미령 언니도 진짜로 사람들 좋아하시고 너무 좋고요. 네. 소녀 같으시고. 네 소녀 같아요. 네. 네. 술도 좋아하시고 술자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 아, 근데, 만나는 거. 아, 술은 드시는데 어느 순간 딱 절제하시고 네. 크, 멋있다. 나보고도 킹아 조금만 먹어라. 건강 생각해라. 사실 사람이 살면서 절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운 겁니다. 그게 너무 특히나 어렵죠. 술자리 이런 데서는. 아, 그럼요. 네, 중심을 딱 잡아주시는 분이군요. 네. 그러니까 안 먹으면 몰라도 한번 시작하면은 네. 멈추긴 어렵죠. 사실 그렇지. 술이라는 게. 네네. 항상 그러다가 사다니다는 거야 항상. 그래서 예. 내가 안 먹잖아요. 어, 예, 예. 그러니까 문제 생기고. 예. 그러니까. 다음에는 꼭 누님 모시고 오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올해 이제 오랜만에 다시 막 달려가셔야 된단 말이죠. 코로나도 정리가 돼가고 있으니까. 목표 있으세요? 계획 있으세요? 네. 이제 신곡 나왔으니까요. 네. 일단 웃으면 보기야를 가가 호호 아, 맞아. 아, 전달해주고 집집마다 다 전달해주고 아 제임스 킹 뭐 그 인생사에서 뭐 슬픔을 다 떼어놓고 이제 즐겁게 저도 더 후반전 인생이잖아요. 즐겁게 또 다문화 가정이나 소외계층 분들한테 예. 희망을 갖고 또 달려가서 누구보다도 제가 그 친구들을 마음을 잘 알거든요. 제가 타가지고 그런 무슨 중간 역할? 네. 네. 그러면서 살고 싶어요. 네. 아,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네. 제임스 킹님이 제 마음을 위해서 네. 제 손을 잡아주시면 네. 하염없이 무너지고 다 열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진짜 마음으로 가슴으로 푹 암겨버릴 것만 네. 같아요. 그 가교 역할을 진심으로 잘 해주실 거라고 네. 믿습니다. 요새 지방에 다문화 가정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나라가 많습니다.
왜냐면 경기도 양주인데 다문화 가정 어머님은 이제 뭐 필리핀 분이나 베트남 분 접으면 다 오빠라 그래요. 하고 동생이 많으시네요. 네, 동생이 많습니다. 얼마나 의지되실까. 네, 그게 좋고 또 이렇게 소통이 되니까요. 한국말도 좀 하시고. 아, 그렇죠. 요즘 다 잘하시더라고요. 아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멋진 제임스 킹님의 노래를 또 요즘 보면은 메신저 옆에다가 주제곡 같은 거 선정할 수 있잖아요. 네.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오! 제가 가수분들은 이런 약속 절대 안 하거든요. 제가 뭐라고 그런 약속 하겠냐마는 네. 정말 이 가르침 그대로 주변에게 네. 복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맞아. 노래 딱 이렇게 제목을 해서 하도록 할 거예요. 진짜. 네. 정말 마음속으로. 홍보하는 역할 대단하다. 나 의심스러워요 지금. 김미정 누나 나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변했어. 아니 김하연 씨한테 물어봐라. 이런 약속 한 번도 한 적 네. 없어요. 네. 그죠? 없을걸요? 아, 진짜 같아. 그래 맞잖아. 아, 병호 씨가 진짜로 진심으로 네. 네. 그 메시지가 전달이 네. 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네, 네, 감사해요.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그 곡을 듣고 한 시간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제임스 킹님의 그 곡이 병호 씨를 움직였고 네. 제 마음을 흔들었잖아요. 네. 이렇게 빨리 전달이 네, 되네요. 감사합니다. 아, 이 2023년 기대가 됩니다. 네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네.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왜? 아니 웃으면 복이 온다잖아. 복이 온다잖아. 복이 온대잖아. 계속 네. 웃으면 복이 오는데 왜 웃냐고 묻고 이게 아직 가르침이 덜 됐네. 멀었다 멀었어. 네, 멀었어. 이제 네. 걱정되는 건 이제 혼자 이렇게 혼자 웃으면 좀 이상하니까. 아니면 뭐,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웃을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아니면 요즘에 뭐 이어폰 같은 거 그렇죠. 웃을 수 되니까 끼어서 네. 웃으면 되겠네요. 야, 대박이다. 야, 머리 좋으셔. 명분을 야, 이런 쪽으로 네. 머리가 반짝반짝해져요. 네. 왜냐하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이상한 사람을 보는 게 제일 싫어. 내가 살면서 그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싫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보이는 게 제일 싫단 말이에요. 네. 아유, 저희한테 오늘 진짜 큰 웃음 주고 가셔요. 네. 힘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애청자분들을 포함해서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고요. 제임스 킹 웃으면 보게라는 곡을 들고 나왔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기 오시는 가수분들 많이 박수 쳐주세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인사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웬만하면 영어 안 한다 하겠습니다. I love you. 아~ me too.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어가 많진 않아요. I love you 하면 me too. 아~ I love you too 정도라서. 아, 예, 예. 근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그게 와닿는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럼, 그 네. 마음 그대로 네. 가수 활동하시면서 좋은 기운 마구마구 퍼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게다가 저는 제임스 킹님의 그 뒷부분 말씀이요. 여기 많은 가수들이 오는데 네. 그분들에게도 박수 네, 뜨겁게 네. 쳐달라고. 네. 아~ 나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랑 정말 한우가 네. 딱이 너무 다르다 진짜. 약간 우리 김하선 씨가 방송 중에 그런 말씀 한 번씩 그 단어 대척점이라고 표현을 나는 여기 있으면은 제임스 킹 씨는 저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분 아, 진짜 아니, 고귀한 분. 아니, 그 말씀 그 마음 네. 오늘 진짜 많이 네, 새기겠습니다. 자, 네. 그럼 오늘 마무리 곡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죠. 오늘 네. 마무리 곡은 네, 우리 제임스 네. 킹님에게 딱 어울리는 곡이네요. 네, 소주가 딱 아니야. 마음이야, 마음이 엔지. 불 끝나고 소주 한잔 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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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당신이 딱이야. 당신이 딱이야. 당신 소주가 딱이야. 아, 예. 그래 준비해 주시고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곡으로 인사드리죠. 소주 먹어야죠. 오늘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딸이야 내 마음 채워줄 사람 허전한 이 마음 꽉꽉 채울 사람 당신은 내 운명 이 나의 전부야 이 세상엔 당신뿐이야 내 사랑을 받아줘 뜨거운 내 사랑 이 나도 이젠 당신만 사랑할 테니 당신은 내 운명 내 사랑이야 불타는 내 마음 받아줄 사람 당신은 나의 전부야 내 사랑이야 정말 당신이 딱이야
자기야 내 마음 채워줄 사람 허전한 이 마음 꽉꽉 채울 사람 당신은 내 운명 나의 전부야 이 세상엔 당신뿐이야 내 사랑을 받아줘 뜨거운 내 사랑 사랑할 테니 당신은 당신은 내 운명 내 사랑이야 불타는 내 마음 받아줄 사람 당신은 나의 전부야 내 사랑이야 정말 정말 여러분이 딱이야 정말 정말 당신이 딱이에요